아름다운 한탄강을 끼고 맑은 공기와 천혜의 자연경관이 사계절 내내 펼쳐지는 소박하고 정감있는 마을. 자연을 사랑하는 이라면 꼭 한번 찾아봐야 한다는 여행지. 한번 오고 나면 매년 또 찾고 싶은 그 마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두루미가 자는 마을 철원 동송읍 이길리 버들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두루미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커다란 두루미 조형물이 푸른 하늘을 비상하듯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집집마다 대문이 없어 더욱 정감 있는 마을. 곳곳에 예쁘고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마을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 때문일까요? 마을 사람들의 고운 마음 덕일까요? 예전부터 철원의 버들골 마을엔 11월이 되면 두루미들이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다 두루미로 환생했다는 슬픈 여인의 전설, 혹시 알고 계신가요? 10장생 중 하나인 만큼 장수의 상징이 더한 두루미는 여유로운 날개짓과 무리를 거노는 고귀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오던 영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보호받으며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의 유산이기도 한 두루미. 철원 버들골 마을은 민통선한 한탄강 최상류에 위치해 출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정한 공기와 평온한 평야가 유지되어 두루미의 겨울나기의 안식처로 제격인 것은 물론 이미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두루미의 아름다운 자태를 직접 보기 위해 버들골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수백 마리의 두루미를 눈앞에서 보는 것은 물론 두루미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도 있어서 가족 단위나 부부, 연인들의 발길이 매년 더욱 늘고 있답니다. 두루미의 안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한 전기자동차를 타고 마을의 풍광과 두루미 서식지를 구경할 수 있는 것은 버들골 마을만의 특징이기도 하죠. 버들골 마을 사람들은 두루미 서식지의 안전을 지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두루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 마리의 두루미를 직접 관찰하는 즐거움을 느낀 아이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울 수 있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루미 자는 마을의 즐거움은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두루미알 육아를 직접 만들어 튀겨먹는 즐거움은 물론 두루미 종이약 접기는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종이 접기 시간, 어른들에게는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추억에 젖어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편을 정해 두루미 사진으로 퍼즐을 맞추며 경쟁하다 보면 두루미 자는 마을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각종 농촌 체험 역시 두루미 자는 마을을 찾는 이유가 됩니다. 겨울에는 마을 옆 꽁꽁온 썰매장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썰매도 타고 팽이도 돌리고 연을 날리는 전통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닥불을 지펴 군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겨울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봄, 여름, 가을에도 이어지는 각종 농촌 체험들로 버들골은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다른 지방에 비해 저온한량한 지역 특성상 여름에도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 피서지로도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두루미 사는 마을에서 두루미가 자고 가는 이유. 버들골에서 직접 편안한 잠자리를 정해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놀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버들골에는 예쁘고 안락한 펜션들과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민박집들도 잘 구비되어 있답니다. 또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골 밥상은 그야말로 버들골에서 느낄 수 있는 꿀맛 같은 건강 밥상. 직접 콩을 갈아 돼지갈비를 넣어 만드는 콩탕은 평소 콩을 편식하던 아이들도 한 그릇 뚝딱 해내는 맛 좋은 건강식입니다. 신나게 뛰어놀고 맛보는 정갈한 시골 밥상 한 그릇. 도시에서 놀러온 손자, 손녀의 밥상을 차리듯 정성과 사랑으로 철원에 좋은 재료를 담아 대접하고 있습니다. 버들골 마을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식단과 사계절 버들골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철원의 오대쌀과 옥수수, 고추, 감자 등 이 지역의 특산물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사랑받는 것이 마을 사람들이 직접 담가 판매하는 조청과 고추장입니다. 좋은 물, 좋은 공기 속에서 자란 고추로 만들어 믿을 수 있는 맛.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추장과는 차원이 다른 맛으로 오셔서 드셔보신 분들이 더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답니다. 새들의 낙원 철원평야의 감동과 소박한 시골 인심을 함께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소중한 농촌 체험을, 또 어른들에게는 아름다운 두루미를 바라보며 소중한 추억 만들기를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철원 두루미 자는 마을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꼭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루미가 자는 마을 철원 이빌리 두루미 작은 마을로 신나는 농촌 체험하러 아름다운 두루미 만나러 너무 감사합니다.